네, 안녕하세요, 김준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이 다섯 번째 날이더라고요. 다섯째인데 계속해서 어떤 변화하는 어떤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일단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뭐 워낙 지난 닷새 동안 뭐 하루가 다르게 다양하게 상황이 변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고 그리고 사실 러시아는 처음 계획은 속전속결로 한 네네. 며칠 내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약간 공포심도 심어주고 실제로 뭐 군사시설뿐 아니라 일단 시가지도 타격하고 하는 식으로 빨리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몇 가지 그 변수가 생겼는데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시민들의 저항이 굉장히 세고 또뭐 예상은 한 거지만 뭐 서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다양한 그런 국제사회 비난 그다음에 동시에 러시아 시민들도 계속해서 반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사실 푸틴으로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좀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이제 핵 얘기까지 나오면서 아주 뭐 아주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치 경제 교수님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정치적인 것과 또 경제적인 것도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 지금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 건가요? 지금으로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경제 제재밖에 사실상 없고요. 실제로 나토 조약상으로 뭐 폴란드라든가 근처에 있는 이제 최근에 동유럽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까지는 군대를 갈수 있지만 그 나토 지금 그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국민들도 반대하고 있고 그것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선을 그은 것 같아서 사실 할수 있는 거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할수 있는 그 조치는 경제 제재밖에 없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가 조금씩 먹히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물론 그 기사가 다 다르지만 뭐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서 동시에 이게 길어지면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예전에 성공한 그런, 기억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쪽으로 계속 밀어붙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거는 일단, 러시아와의 모든 금융적인 것을 이제 끊는, 뭐, 스위프트라고 해서, 실제로 전국의 금융망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예를 들면 이제 계좌가 있으면,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연결된 계좌를 다 끊어서 더 이상 러시아 특히 이제 지금 그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떤 리더십들이 할수 있는 모든 어떤 금융 거래가 다 마비된 상태이고요. 뭐 그게 이제 가장 클 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른 러시아 국민들도 일단은 불편함이나 아니면 고통을 겪고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든 국제 계약 예를 들면은 러시아가 그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뭐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안 하도록 뭐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그 파이프라인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중단하고 물론 이제 거기에 또 반발하는 또 이제 그걸 따르지 않는 경제 제재에 따르지 않는 뭐 중국 같은 나라들은 가장 최근에 또 새로운 에너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미국은 지금 주변의 알라이를 열심히 동원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에서 하지 못하도록 뭐 자원의 그 수입도 막고 수출도 막는 그런 걸 한다면 사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제재를 택한 것 같고 그거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시민들의 금융이라든가 그리고 뭐 지금 뭐 외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일단은 모든 예전하고 다르게 점점 더 세계가 다 금융이라든가 어떤 재정이라든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제재를 하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군수 자원 물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힘들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처음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푸틴이 침공할 건지에 대한 예상도 사실 대부분이 설마 침공을 하겠느냐 이런 예상들 많이 했는데 빗나가는 것처럼 지금도 푸틴이 그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을 실행을 했지만 실제로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푸틴으로서는 끝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사실 아직도 많은 학자들은 사실 그저 핵이 사실은 어떤 협상을 위한 카드로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사실 가장 걱정되는 거는 푸틴이 좀 예상을 따르지 않는 그런 어떤 독재적인 정치인이라는 게 가장 크잖아요. 게다가 거의 굉장히 오랫동안 어쨌든 그 자국 내에서 어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유지해왔고 저런 식으로 그 미국에 상대하는 굉장한 그 국제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착한 리더십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약간 깡패 같은 리더십이 그렇죠. 이제 그 자국 내에서는 일단 자기네 정치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카드를 꺼낸 것 같고 저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그 푸틴도 쉽게 이렇게 뭐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결국 푸틴이 막바지에 다가서서 정말 어떤 굉장한 위협이 생겼을 때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뭐 제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거는 사실 예전에 그 미소 냉전이 있을 때에도 상당히 많은 정치 경제학 그런 이론에서는 과연 그 이런 냉전 상황에서 핵을 쓸 것인가 그리고 핵을 쓰지 않기 위해서 각 국가들은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이 뭐 한 1년 이상 보여야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미 어떤 그 학습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 지금 공교롭게도 미소 지금 이제 미러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런 이것이 그 이렇게 전면전으로 가려면 살 상황들이 많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충족된 조건들이 뭐 충분하지 않고요. 특히 미국이 그런 것들을 쉽사리 건들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미국은,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 회복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조치만 취하는 거지, 미국 본토의 위협을, 뭐, 가하거나 아니면 러시아와 앞으로 뭐 냉전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식의 결정들은 서로 안 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현재로서는 추측입니다. 그건 뭐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금 이미 이 전쟁 자체가 사실 그 약간 비도덕적인 물론 그 안에는 무조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죠. 당연히 역사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푸틴이 어떤 그 나름대로의 그런 이유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게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민간인 피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비도덕적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마무리될 수가 있지만 핵을 쓰는 순간 그거는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큰 문제고 또 그다음에 이게 그게 결국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는 것만이라 하더라도 향후 한 수십 년간 이게 계속해서 어떤 도덕적인 국제사회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장기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그 카드를 쓰기는 힘들다. 그러나 그게 푸틴이나 푸틴 세력의 어떤 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정도까지 간다. 우리가 김정은에 대해서 걱정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어떤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핵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 어떤 그 비이성적인 결정. 그런 것까지 안 가기를 바라지만,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위협적인 발언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전략들은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사실 다음 대통령 이나 이제 리더십들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한국을 맞는 상황이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있고 게다가 지금 이 러시아 사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희한테 주는 교훈이 많이 있고 사실 또 여러 가지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힘을 먼저 길러야 되는 게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힘을 기른다는 게뭐 바로 맞서 싸우겠다는 그런 힘이 아니고 또 군사적인 힘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 힘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 외교적인 힘, 즉 어떠한 한 국가도 저희를 얕보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결국은 뭐 우리가 약소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그 경쟁하고 또 이제 서로 갈등 관계에 있는 미중, 미러 이 사이에서는 작은 국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어떤 그 우리가 뭐 그 강소국이라 그러잖아요. 작지만 강한 나라로서 좀 더 지혜롭게 그 안에서 물론 우리가 그 파운데이션은 지금도 뭐 다들 국제 외교 전문가들이 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는 미일 대만 그쪽 선에 서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거기서 너무 그 어떤 얕은 줄타기를 통해서 어떤 그런 우방을 잃는 그런 그 오류는 범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동시에 완벽하게 이제 뭐 줄을 선다든가 해서 어떤 주변국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편으로는 그게 뭐 약소국의 약간 뭐 서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이런 그 사태를 통해 느낀 것은 그게 서름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그 격변하는 국제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생존 전략이면서 동시에 미래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서로 교류해지고 어떻게 전 세계가 하나로 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는 사실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가슴에 새기고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쉽지는 않은 거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저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의 중요성은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 중에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채널이 문화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나라의 정치라든가 역사는 잘 몰라도 문화는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문화가 어떤 그 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 나라의 어떤 그 친한 감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뭐 한 50년, 60년처럼 완전히 독재자가 나타나서 국민들하고도 소통도 안 하고 그렇게 뭐 아주 그 전 세계를 뭐 좌지우지하는 그런 독재자가 있는 시대는 지났고요. 하다못해 푸틴이라든가 뭐 시진핑이나 이런 어떤 독재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국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이번 같은 경우에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런 전쟁들은 이렇게 전 세계인들이 전쟁 실황을 알 정도의 그런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소셜미디어라든가 이런 뭐 방송에서 우리가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걸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경이 안 쓰일 수 없고 결국은 계속해서 자기한테 우호적인 이 전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비록 독재 자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국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그 우리 한국의 우호한 이미지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만약에 한국이 분쟁 상황에 처했을 때 전 세계인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순히 군사 뭐 탱크나 뭐 헬리콥터를 몇 개 사는 걸 떠나서 훨씬 더 큰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소프트 파워를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을 때문에 막 국제경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이미 이제 약간 다운턴에 접어든 상태고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전 세계가 많이 돈을 풀고 그것들을 이제 다시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회복하는 그러니까 다시 좀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약간 좀 더 거기에 추가를 한 느낌은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기에 종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러시아에 대한 어떤 러시아가 이제 뭐 패배라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만약에 퇴각한다면 러시아를 비롯한 그 지역에는 뭐 중장기적인 타격은 있겠죠. 그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타격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모든 게 결국은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경제가 그 전쟁도 경제가 밑에 있는 것처럼 다시 러시아가 이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결국은 수출이나 이런 걸 먹고 사는 나라가 다시 그 세계와 화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좋은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는 뭐 다시
그 전쟁 이전으로 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제 그 이런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코로나의 어떤 잔재들, 뭐그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갈 거기 때문에, 특히 아직까지 이제 그 백신 같은 게 보급이 잘 안 돼 있는 뭐 저개발 국가라든가 그런 그 회복이 안 된 국가들이 다 같이 올라와야만 같이 이제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코로나의 그 짙은 그림자가 적어도 2022년에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라서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뭐 한다든가 어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미국이 그런 걸 통해서 어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의도하는 정도의 그런 그런 컨스피라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시도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친공의 상황이 될지 아니면은 그 친중 정부를 지원해서 하는 거일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쪽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지만, 또 한때는 그 중국과의 어떤 그 하나의 중국을 또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정부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 평화적으로 대만을 이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만도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사는 달라스 지역에 대만 그 이쪽 그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상당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는 노력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의 지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미국과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대만 주변에 있는 대만 학자들을 하고 이런 걸 모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도 해가지고, 왜 대만이 독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를 그런 컨퍼런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만도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지금 반도체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진핑이라는 현그 강한 리더가 있는 동안은 대만 얘기가 계속 불거질 테지만, 그러나 뭐 전면전이라기보다는 다른 식의 방식으로 계속 대만을 흡수합병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